또치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족 모두가 그 한 귀신을 목격하고 그 귀신의 장난 때문에 부부가 이혼까지 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그런 분을 모셨어요. 자, 그럼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혹시 본인 소개 부탁해도 될까요? 네,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고 39살 짱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가족 모두가 그 귀신을 목격했던 사연이라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네, 그 저희 그 식구가 다 똑같은 그 남자 귀신을 봤어요. 좀 사연이 덜덜하겠네요. 그럼 사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Go! 제가 여기 이 집을 2018년도 10월달쯤에 다른 데 이사갈 곳을 알아보다가 그냥 원래 이렇게 이제 가던 길이 있는데 그냥 저쪽 길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왔는데 정면에 굉장히 허름한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는 그냥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 좀 살고 싶었는데 어제 집이 마침 나온 게 있대요.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해서 깨끗하다고 가보자고 갔어요. 갔는데 그 건물이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그 길에 늘 있었던 건물이었어요. 그 2층 건물이. 그래서 나 여기 아는 곳인데 이러고서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올라가려고 문을 열려고 딱 여는데 죽은 쥐가 있었어요. 입구에. 죽은 쥐가 거기에 있었는데 좀 기분이 좀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일단. 갔는데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계단도 되게 허름하고 그냥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딱 올라갔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싹 해서 그런지 햇볕도 되게 잘 들어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부가. 건물 이런 거는 안 보고 안에 내부만 좋아서 가계약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랑 이제 같이 보러 왔어요. 왔는데 자기는 그 죽은 쥐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그때 치웠으면 되는데 안 치웠어요. 만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이사를 왔으니까 이사하기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집은 굉장히 밝은 톤인데 꿈에서 집이 까만 거예요. 이렇게 되게 짙은 밤색. 밤색에 그러니까 온 집이 다 벽지고 장판이고 다 밤색이야, 밤색. 되게 진한 밤색. 그런 게 배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에. 근데 사람들이 다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집들이를 왔다고 하는 사람이 다 까만 옷을 입고 있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술을 막 마시고 막 거실에서 남편하고 막. 근데 내가 꿈이 이상하다. 이제 그래서 무당집으로 갔어요. 원래 안 가는데 꿈이 너무 이상해서 무당집으로 갔는데 그랬더니 부적을 하나 써줬어요. 이사 가기 전에 뭐 어디 어디에 붙여라 이러면서 이제 부적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그것만 믿고 있었어요. 그 부적만. 꿈도 이상하고 이래서 거기에 이제 붙였어요. 이사 가기 전날 와서 붙이고 어떻게 하래서 비방을 알려주잖아요. 다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사 온 날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사 온 날부터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나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애기도 아프고 셋이서 그때 2018년도 12월부터 해서 1월, 2월까지 계속 아픈 거예요, 몸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오고 나서부터 남편이 막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술을 먹었는데 그렇게 막 매일같이 먹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술을 너무 자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사 오고 나서 불과 두 달인가 있다가 아기가 유산이 됐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유산이 돼버리고 몸은 계속 아프고 근데다가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이사 가서부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만 되면 밤마다 일어나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라.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걸. 근데 그때는 아기가 두 살 때라서 말을 잘 못할 때라서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는 안방에서 저하고 남편하고 애기하고 다 셋이서 잤거든요 잠을. 잤는데 애기가 계속 우는 거야 밤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처음에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기가 세 살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작년에 여름에 그때 그러는 거야. 애기가 뜬금없이 나한테 너가 엄마 기다려 아저씨 기다려 아저씨 이러는 거야. 이게 허공에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기다려 아저씨냐고 그랬더니 엄마 저기 기다려 아저씨 기다려 아저씨 기다려 아저씨 이러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나는 이제 애기들이 원래 이렇게 혼자서 말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어. 안 하고 싶어서 무서워서. 그런데 남편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자고 있는데 그 애기 귀신이 이렇게 남편하고 나 사이 중간에서 엎드려가지고 자는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방에 원래 들어가서 자지도 않았지만 안 들어갔어.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자다가 아, 막 숨을 못 쉬겠어. 눈을 딱 떴는데 내 배 위에 그 애기 귀신이 내 배 위에 올라와서 나를 누르고 있는 거야. 내 가슴을 숨을 못 쉬게. 그래서 내 고개를 내가 옆으로 딱 돌렸는데 검은색 다 이렇게 검은색인데 그 장발장의 머리가 단발보다도 좀 길어. 근데 이렇게 깨끗한 단발이 아니고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한 장발 그 뒷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그때 당시에 머리가 좀 비스꼬름해서 남편이 아직 출근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남편인 줄 알고 나 좀 저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벌떡 탁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 어디냐고. 너 방에 들어왔었냐고. 안 들어왔대. 그냥 바로 출근했대. 그럼 이 사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 거봐. 내가 안방에 귀신 3명 있다고 그랬지.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너 내가 귀신 3명 있다고 그랬잖아. 애기 귀신하고 남자라 귀신하고 할머니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다 했더니 그 귀신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여기 이사 와서 안방에서 잔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 달 정도 살았을까? 2년 동안? 그리고 특히 남편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거의 그냥 알코올 중독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매일같이 그냥 술을 먹고 그 술 먹으면 사람 빛이 변하면서 이상하게 헛소리를 하는 거였고 자기가 마치 무슨 무당이 된 것처럼 야 뭐 지금 네 옆에 뭐 귀신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냥 매일같이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냥 헤어지고 정리하고 그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 했잖아요. 네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안방은 안 들어가요. 혹시 집을 이사 가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혹시? 그때 당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진짜 여기 이사 오면서 사기를 맞았어요. 사기를 맞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되게 웃긴 게 네. 저희가 그 인형 이렇게 뽑기 있죠. 뽑기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뽑아서 정말 한 수십 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전에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택도 안 뗀 그 인형들 있잖아요. 인형들이 한 뭉탱이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걸 내가 주워갔단 말이에요. 주워와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 오기 불과 바로 얼마 전에. 그걸 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를 해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진열을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해놨는데 이상하게 안방에 있으면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인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 인형을 다 버려야 되겠다.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래 우리가 이제 뽑기로 해서 뽑은 것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살던 데 재활용 그 분리수거장에서 택도 안 뗀 인형들을 우리가 한무리게 주워온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기분 나쁜 인형이 하나 있다. 그 인형이 뭐냐고 해서 찝었는데 그 주황 색깔 여우 인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버려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 남편이 집 앞에 쓰레기장에서 어떤 사람의 책을 정말 새 책인데 그 책을 뭉탱이로 갖다 버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걸 가져가게? 넌 책도 안 읽잖아. 이랬더니 그냥 가지고 가겠대요. 그러더니 가지고 가서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이렇게 무당한테 이렇게 했더니 그 무당이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밖에서 주워온 그 물건 때문에 사단이 난다고. 그 자꾸 그 책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혹시 남편분한테 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남편분이 그 평소에도 혹시 막 물건 같은 거 막 많이 주워오나요? 아니요, 많이 주워오지 않아요. 대략 제가 길에 이렇게 재활용 분리수거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만지작만지작 하면 죽지 말라 그래요. 내가 왜 이거를 물어봤냐면, 네. 남편분한테 좀 이렇게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남편분이 네. 우선 귀신의 시였거든요. 아 네, 진짜 있잖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리고 근데 잠깐만요. 그 책장을 닭살 돋아요. 그 네. 주소 왔다고 했잖아요. 책을. 네. 네 근데 그 책에도 귀신이 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네. 집으로 그 귀신을 네. 불러들인 거거든요. 남편이 불러들인 게 아니라 남편한테 씌어있는 그 귀신이 그 네. 책에 붙어있는 그 귀신한테 불러들인 거예요. 집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책을 주워... 아, 나 지금... 책상도 나요. 그 책을 주워온 시점 있잖아요. 네. 책을 주워온 시점하고 시점... 그 책을 주워오고 나서 우리가 그 남자 귀신 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소름 돋아. 이거는 이제 새로 이제 이사 가면은 진짜 좋은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사연 진짜 너무 무섭네요. 진짜 너무 덜덜하다. 시간 이렇게 늦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통화해 주시고 사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좀 이런 일이 있는 게 너무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래야 내가 이런 거를 겪었다는 게 되게 사람들이 안 믿잖아. 아니요. 안 믿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많은 분들이 응원 많이 해줄 거예요. 정말 막 너무 무서워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밝게. 알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서 많이 응원할게요.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완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